제15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서울의 봄을 알리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식인 새봄 맞이식에서는 2018 세종 우리 동네 영등포구 뮤지컬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성악가 안갑성, 뮤지컬 배우 김민주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볼빨간 사춘기 강산의 김태우 씨의 공연으로 축제에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새봄 맞이식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환한 얼굴은 축제 곳곳에 펼쳐진 봄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기만 하죠.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의 테마는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여의서로 1.7km 구간을 따라 펼쳐진 꽃들의 향연은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요. 평균 수명 60년을 자랑하는 1886주의 왕벚나무를 비롯해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13종 8만 7천여 주의 봄꽃 덕분에 상춘객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설렘 가득! 그런데 이번 봄꽃축제가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네요. 구청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국회 둘레길, 그러니까 봄꽃길과 그리고 문화체험 공간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벚꽃길에는 말 그대로 꽃을 그대로 아름답게 향유할 수 있고요. 문화체험 공간은 한강 둔치에서 그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핸드메이드 아트 상품을 구경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봄꽃 예술 상단과 다양한 봄꽃 사진과 그림을 전시한 곳도 있었고요. 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도 있었습니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 평상과 책수레를 놓아서 마음껏 쉬고 독서도 할 수 있었답니다. 이 밖에 영등포 문화원 주부 추타대와 예술무대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평양 아리랑 예술단 더굿 국악 공연 등 각종 공연들로 축제에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이것으로 봄꽃 축제가 끝이냐? 아니죠.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켜서 낮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연출했는데요. 덕분에 지친 하루를 보낸 시민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건네고 이렇게 멋진 인생샷도 선사했답니다. 혼자여도 기쁘고 함께여서 더 즐거웠던 제15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낮에는 푸른 하늘과 한강, 눈부신 햇빛으로 봄꽃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에 반짝이는 꽃의 자태에 한 번 더 반했던 시간이었죠. 내년에는 더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축제로 만나길 기대합니다.